지난 20일 오후 6시쯤 광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33살 김모 씨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호흡곤란을 겪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김 씨는 숨진 뒤였습니다. 도착했을 때 급자는 맨몸으로 누워있었고 네. 의식 호흡 맥박 다 없었습니다. 신고한 사람은 숨진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인 33살 윤모 씨.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숨진 김 씨와 오전 10시쯤 모텔에 투숙했고 회사 일을 논의한 뒤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는 구토의 흔적이 없고 함께 투숙한 이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윤 씨의 말이 달라졌습니다. 잠에서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냥 눈뜨겠다는 거야. 자기도 옆에서 잤다가 일어나서 그걸 했다는 거야. 윤 씨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약물 중독사나 살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윤 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윤 씨를 마약류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숨진 김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